자, 68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 보험 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갑이 돌아가시면 돈을 받는데 갑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족들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이것도 결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물론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보험 가입하는 거 가능하니까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현존하지 않아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제3자의 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2번부터죠. 그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뭐예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A 건물을 을에게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여기서 병을 우리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고요. 이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를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다. 그죠? 따라서 병은 매매 계약에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2번. 요약자와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요 병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해제할 수도 없고 병 스스로가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자, 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돈 못 주겠다라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제3자의 수익에 의사표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X죠. 수익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민법상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맞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제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다 임의 규정이에요. 뭐만 빼고요? 임대차만 빼고요. 그래서 약자 보호 규정인 임대차만 빼고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이 해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최고를 해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할 수 있어서 있는데도 안 하는 이행 지체는 최고를 해야지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령을 최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째, 정기행위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 지체인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최고도 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3번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죠? 이행불능도 최고할 필요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70번 계약금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X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추가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한다. X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요. 4번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면 해제니까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케 되지만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자, 71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므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과실 수취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인도. 예외로서 만약에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이 완납한 때부터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됩니다. 등기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이전 등기가 아니라고요. 뭘 해야 돼요? 인도 받거나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7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가 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답부터 볼게요.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속한다. X죠. 인도를 받든지 뭘 해야 돼요?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등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 항상 이거 잘 틀려요. 왜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등기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인도 받든지 뭘 해야 돼요? 대금 지급을 완납해. 답은 뭐죠? 3번. 자, 1번부터 보죠. 자, 인도 받았으면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죠. 그 말은 부동산이면 차임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인도받았으면 뭘 수취하니까요? 과실을 수취하니까요. 2번입니다. 조금 더 하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는 매수인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이 뭘 갔습니까? 과실을 갔죠. 따라서 뭘 받지 못해요?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뭘 가지요? 과실을 갖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뭘 받지 못해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거죠. 맞나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을에게 기속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72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첫째,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담보 책임 묻는 것이 가능하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데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있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하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인데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임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매수인이 항상 뭐죠? 선이니까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까지 정리하시면 일단 퍼펙트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마치게 되는데요. 풀어보면 72번이죠.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2번 A가 선의인 경우에 한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선이라면 제척기간 1년은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3번. A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담보 책임의 내용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내용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A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뭐 잘 모르더라도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1년. 알았으니까 먼저 언제부터 1년?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7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은 등기해야 대항력을 가져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따라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난 것이 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때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언제나입니다. 면제나가 아니라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X가 되고요.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물의 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멸실됐고 일부 멸실 때문에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죠. 그다음 5번 임대차는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일 수가 있으니까 민법은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임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 2년분이 아니라 뭐죠? 2기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자, 74번입니다. 전세권은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주택 임대차도 임대인이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도 임대인이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죠?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나가라고 안 하면 법정 갱신이 돼요. 뭐는요? 민법상 임대차만. 얘만 특이해요. 따라서 74번.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 갱신, 법정 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 데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2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뭐만요? 민법상 임대차만. 나머지 전세권,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죠? 5번. 만료 전 6월부터 뭐죠? 1월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5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이 참 기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닙니다. 치사하듯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출 지문이에요. 기출.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 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2일 날 다음 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고요.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인정이 되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길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요 이길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결정해줍니까? 소멸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주민등록을 한 이길과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결정됩니까?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고요. 또 확정일자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보다 확정일자라는 것보다 빠른 저당권이 있다면 얘보다 뭐죠? 늦게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누구한테나 다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3번 보시면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물권자 X에 다른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후순위 물권자로 바뀌어야 돼.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래야 돼. 왜냐하면 다른 물권자는 누구도 포함해요? 선순위 물권자도 포함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야 이 그지같이 말장난 이렇게 치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나머지 것들입니다. 1번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2번 임차주택의 양수인. 자, 임차주택이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가 신청합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주택 임대차는 최장 기간을 보장하죠.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니까 5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6번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76번은 좀 복잡한데 이 사례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문제를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뭔가 잡담 판례보다는 이 76번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시 했기 때문에 아마 쉽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웃지 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옆에다가 뭐죠? 순서를 메모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무유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 주택인데 지금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3년 기한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했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지금 읽어본 거 보면 갑이 이 주택을 뭐 했습니까? 인도받고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그러면 보시면 인도받고 바로 뭘 했습니까? 주민등록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갑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뭘 했습니까? 확정일자를 했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이 갑의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 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되고요.
자, 소멸이 되면 배당을 받는데 확정일자를 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금 갑이 지금 손해보게 생겼죠? 그죠? 지금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갑의 채권액이 소액이래요. 이때 갑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을에게 돈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변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을 변제하게 되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한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갚으면 되냐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귀찮다고 이해 안 하고 이상한 판례들을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을, 병, 갑의 순서니까요.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의 저당권 실행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얘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 의하여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 다음에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돈을 갚음으로써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키게 되면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은 참 당연한 건데 질문이 참 잘 나옵니다.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재건된 곳이 명백한 공용 부분이면 지들끼리만 공용인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일체성은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공용 부분은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지분에 따른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X가 되는 거죠. 3번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용도. 계단이면 통로면 통로로 써야죠. 뭐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쓰면 안 돼요? 창고로 쓰면 안 되거든요.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4번.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행률이 가반수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행률로서 결정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들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 이게 뭐예요?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채권입니다. 그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따라서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될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를 뽑았어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만약에 소비대차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어차피 가등기담보에 대한 법률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개 지문은 이 적용범위에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은 돈 10만 원을 빌리면서 소비대차죠? 그죠? 빌렸으니까, 그죠? 빌려 소비대차인데 문제는 그 담보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동산이죠. 다이아 반지는 뭐라고요? 동산.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빌렸죠? 소비대차입니다.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 부동산이죠? 권리 이전에 가등기, 그럼 뭐예요? 가등기 담보네. 가등기 담보로 적용됩니다. 3번,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 원에 매각하고 1년에 매도인이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매도담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매도담보니까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되고요. 4번,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 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이게 뭐죠? 양도담보죠.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니까 가등기담보법 적용되고요. 5번, 채무자가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이게 뭐죠? 가등기담보죠. 따라서 뭐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되고 동산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 거죠. 79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 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두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어차피 부동산 실명법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요. 일단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그죠? 삼자간. 갑이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가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메이드인인 병에서 을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세 명이 했으니까 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물론 결론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므로 메이드인 을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따라 을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갑과 병간의 명시된 약정이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유의한 것이 있죠. 갑과 을간의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채권은 있으므로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을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1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2번 병은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요.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4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 매매계약은 뭐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5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1번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은을에게 명의신탁하였죠. 자, 이런 문제죠.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갑을 간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또는 종교단체거나 또는 부부인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무엇도 등기도 유효한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누죠. 자,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갑을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효한 명의신탁은 등장인물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맞죠?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요. 다만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요.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의 입장에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만약에 병이 이러한 을의 배신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을 거죠. 누구 거죠? 을 거.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므로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병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먼저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